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던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한라일보 백금탁 기자의 맞춤형 인구정책 실현 절실입니다. 제주 인구의 자연 증가가 제로에 근접해 인구 절벽에 직면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주 인구의 자연 증가 수는 28명에 불과했습니다. 4,014명이 태어났고 3,986명이 숨졌는데요. 2019년에 자연 증가한 515명에 견주면 1년 새에도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자연 증가 수는 2015년 2,260명, 2016년 2,001명, 2017년 1,304명, 2018년 890명으로 증가폭이 가파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보태지며 제주 유입에 대한 악재 요소가 여러 겹 있는 셈인데요. 신생아 수도 줄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제주 유입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제주 출신 청년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우수한 청년 일자리 마련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 제주정착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이주민에게 필요한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인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한라일보 백금탁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육지에서는 국경선을 통해 각 국가의 영토를 구분하죠. 바다에도 각 국가의 영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사용어 사전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나라의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하는데요. 유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서로 바다가 겹치게 되면서 각각 200해리를 설정하면 서로 중복되는 중간수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각각 중간수역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고 이 중간수역에선 양국이 상대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협의로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이 중간 수역을 넘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우리나라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요. 일본 또한 지난해 8월 남해 중간 수역에서 일본 해상 보안청 측량선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으로부터 조사 중단 요구를 받았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항해했던 일이 발생하는 등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